그 제7조 이의신청 규정까지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8조 비용 부담 및 지급 절차 규정과 제9조 지원금 환수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다 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이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이제 뭐 필요한 사항들 대통령령이나 또 부령으로 뭐 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이 법안이 이 국방위를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까지 간다고 하면 대강의 규모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월별로 이게 방위비 협상이 이제 완료돼가지고 제대로 유급으로 근무할 수 있.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얼마 정도 지급될 수 있다. 100% 지급할 때는 얼마 규모, 70% 갈 때는 얼마, 50% 갈 때는 얼마, 이렇게 추산한 규모라도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죠. 그래야 이 법안을 국가 부담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종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실장이 계속 지금 회의를 해왔으니까 네. 그 몇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이 지금 정확한 그 금액 규모는 내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계략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보험법에 따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주한미군의 그 개인별 인건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업자들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겁니다. 그 지원액 환수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때 실업급 간단히는 그 실업자 신청하면은 또 국방예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논이 되었고 우리 의원 말씀하신 그대로 의논이 되었고 그건 쉽게 추산이 되겠죠. 실업급여를 주설 경우 얼마 나오는지 쉽게 나오죠. 예, 국방부정책실장입니다. 그 법조항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은 고용보험법상의 46조 1장 1하 금액에 따른다. 그것을 보면은 대략 구직급여 수준을 고려하면은 뭐 최대하고 최소 가격이 금액이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가 허락하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대략 근로자에 따라 180에서 198만 원 그 사이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따라서 최저 180만 원에서 198만 원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에 준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1인당 월 180만 원 내지 198만 원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고용보험법에 따르는 실업급여는 이 지급 기한이 있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협상이 언제 종료될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건데 기한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번에는 그 법안에 네. 그 이번에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으로 했습니다. 네. 6개월이라고 특별하게 놓지는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고 예. 이게 이제 뭐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그것은 기한이 없는 무기한 지금 현재 이제 법상으로는 그런 건데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휴직 기간 동안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시행령상으로 뭐 6개월로 하고 뭐 다시 더 6개월 연장한다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는 그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한 미군 근로자 수에다가 이 160만 원 내지 190만 원 180에서 180만 원 그럼 평균 한 170만 원 해가지고 그 숫자를 곱하면 월 얼마다 이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4천여 명 수준으로 하면은 평균으로 제가 뭐 계산을 해봤는데 월 한 75억 수준이 될 걸로 75억 수준이 될 걸로 그러면 이제 1년 연 1년간 간다고 치면 그게 연간 얼마든지 12달 곱하면
제가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놨는데. 아니 계산을 하고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 취지에 맞는 정신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예. 고용보험법에 따라 규모도 고용보험법 46조 1항에 따라 하지만은 이런 정신을 고용보험법 정신을 다 반영해서 운영해서 대통령령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미 됐는데 이미 대통령을 그렇게 정해놨고 왜 무기한 준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답을 여러 가지 뭐 조속해서 좀 신중하게 이 법을 우리가 만들고 다 따졌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기한이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3조 1항에 보면 아니, 저 속기를 보시면은 실장님 이렇게, 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전기간을 이야기한다. 전기간 1년 주면 1년 다 주느냐 1년 다 준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죠.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신을 반영해서 여러분 대통령령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관련 법을 다 정신을 반영해서 대통령령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앞에 6개월이면은 이 법도 여기서도 6개월 정도로 한증해야죠. 제대로 만들려면은. 예,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그 오전에 그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세부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그런 부분이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예. 그러면 이 조항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3조하고 또 8조하고 뭐 등등 이렇게 볼 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위임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위임을 해놓으면 이거 포괄 위임으로 이거 위헌 법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3조 3항 같은 거에는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른 뭐 지급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위임이 돼가지고 위헌이에요. 네. 민영철 의원. 네. 예. 아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3조에 원래는 그 3조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기간 동안이라는 말을 좀 넣습니다.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조 3항에다가 원안에는 3조 3항이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급 기간 늘 명시해서 시행령에다가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좀 이렇게 그 기간 동안 하도록 이게 명시를 넣습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이 안 되도록 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의견은 보험 급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6개월로 하되 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든지 그 내용을 넣도록 아까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는 6개월이죠. 10억 실업급여 기간이. 그래서 네. 그걸 원칙으로 하되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든지 그 내용을 시행령에 넣도록 아까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에다가 네. 아, 그러면 예, 예. 예, 그러면은 예 사망을 우리 하태경 간사님 말씀대로 사망 그 지급 기간 등 고용 아까 뭐죠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걸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게 특별법 정신의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찾아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지원금 지급해서 이제 8조입니까? 8조. 아, 9조. 9조에 지원금 앞에다 부당 지원금의 한숨이 시효가 되지 준 걸 다 받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부당 지원금의 한숨이 시효가 네, 부당을 네.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정인가 뭐. 네.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축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비용